이 초급 강의가 제가 이제 초급 강의를 한 이유가 첫째는 우리 그이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초가 모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에? 고민이 많아. 그 진짜 생초보들이지.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몰라. 그게 내 스타일인지 몰라도 나는 만약에 처음 이런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진도가 쭉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 강의가 있잖아. 그럼 그전 강의 막 공부하면서 진도 막 쫓아오고 막난 그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강의를 내가 하다 보니까, 좀 우여곡절로 또 이제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그걸 하려고 하는데, 기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난 낫다는 생각은 게, 나는 그냥 쭉,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 호신 선생이 있었잖아요. 호신 선생은 기초 강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1교시가 이제 60각자. 강의 소개지, 강의 소개. 소개 먼저 해야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12시부터 일요일이죠, 일요일.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첫 시간이에요. 그 전에 이제 12시 이전에는 뭐냐면 10시에 예불을 해요. 여러분들. 그 예불은 뭐 인연이 닿으신 분들이 이제 예불을 참여하시면 되고 그 예불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불 끝나면은 우리 서구당 또 훈장 선생님이 한자 강의를 합니다. 한자 아주 원론적인 한자. 또 상당히 이제 이론 공부를 할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인연 따라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나라 한글도 뭔가 새롭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새롭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거 완전 히트지, 이제. 올해 그렇게 할 건데.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집중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그 한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강의는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이게 깔끔하질 못해, 얘기가. 그러니까 요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고 저 얘기, 이게 워낙 많이 아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에? 그게 옛날 스님 중에 진울 스님이라고. 지눌, 어눌할 눈자거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아니까 이게 말이 어눌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딱 내가 강의를 들어보면 딱 그런 모습이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요 강의 하다가 또요 생각 나면 또 요거 얘기하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한자 강의는 어떤 그 부수, 그런 원리를 알면 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상. 여러분이,
이 사주 공부의 가장 중요한 자기만의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상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어려워? 또 이것도. 이 얘기도 어렵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신육식갑자일주로 11시부터 12시까지가 그 한자강의고, 12시부터는 이제 신육식갑자일주론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갑자을축병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병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육식갑자일주론은 일주하고 그 다음에 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주가 뭐 일지도 있잖아요. 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월지를 공부하면서 격국도 공부할 것이고 용신도 공부할 것이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당히 간단한 거야. 다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 내가 가르쳐 주면 간단한 건데, 몇개안 돼. 배울 수 있는 게. 예, 몇개안 되는데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 이거. 근데 이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아이 저거 때려치고 그냥 오행 보고 자연 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야. 이건 봐야 돼. 요거 딱 요거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주 탁 놓으면 얘 어떻다. 그러니까 그 어떻다라는 게 뭐냐면, 아이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큰 틀로 직장 다니는 앤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왕따 있는지, 국가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앤지 아니면 얘가 명리 공부를 해도 어디 알만한 문화센터라든지 어디 대학교에 그래서 강의를 헐랜지, 이런 거를 아는 게 격국 용신이야. 썩어도 준치라는 거지. 잘 살고 못 살고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성을 보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축구를 한다. 홈그라운드에서도 할수 있잖아. 적진 가서도 할수 있잖아.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적응력, 적응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응이 잘안 되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가 나를 버린 사주가 있다고. 근데 사주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주가 있어. 그렇다고 사회가 나를 너무 사랑한 사주가 잘 사느냐? 잘 산다는 건뭐 사회적으로는 잘살수 있겠지. 개인적으로는 잘 살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회에 그냥 주어진 대로 직장, 집, 뭐 이러거나 뭐 자기는 없는 거지, 완전히. 응?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마치 이런 거에 비유를 하자면, 내가 부모가 잘난 거야. 그러면 부모 말만 듣다가 내 인생 쫑치는 사람들 있지. 그럼 그 격국용신이 좋은 사람들이거든. 격국용신을 보는 거는 복잡할 게 없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논리에서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공부하면 제일 두려운 게 용신이야, 용신. 아, 저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 용신이. 근데 용신이 많이 이제, 왜곡됐지. 용신이다 하면, 사주에 용신이다 하면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용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용신은, 좀,
쉽게 좀 자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용신이라는 게 부모 말이요. 부모 말. 그러니까 용신이 딱 뜨면 부모 말 잘 듣는 거고, 에? 국가 말 잘 듣는 사람이야. 근데 용신이 아니다 하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인 거야. 그 부모 말 잘 듣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맞죠? 요즘 같은 또 개성의 시대에. 옛날에는 그래. 옛날 뭐 70, 80년도에는 부모 말 잘 들어야지. 맞죠?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지 그거를 구분하는 수단인 거지, 저걸 가지고 사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주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아,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단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월의 환경입니다. 월의 환경은 부모 뭐 이런,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 공부를 처음 오면 그 딱 그 우리 현재 그 공부하는데 딱 그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 맨 처음 공부하려면 막 적천수, 자평진전, 에? 궁통모감, 이거 3대. 그거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살아 움직이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책이.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인데, 거기서 응용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책에. 안 나와 있어. 실전에 이거 어떻게 응용해야 되냐, 이거야. 천간에 뭐 합되면, 합거되면, 그냥 뭐 격국론도 그런 거야. 파격이다, 이거야. 파격이 뭐 어쩌라는 얘기요. 뭐가 돼서 안 좋아요? 끝이야. 뭐 어떻게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치 대학교에서 물리, 열역학 공부해가지고 그 열역학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역학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마. 시험 나오면 그것만 막 풀고 그냥. 실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 여기서. 실제 얘기하는, 실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게 이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거야? 기초가 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이제, 월지 일지만 설명을 해도 이게 글자 대 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자고 월지가 축이다 하면 자축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부터 오행적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예? 10년, 20년 해도 가물가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오행, 생극도 있고, 형충, 지지로, 그 다음에 계절, 격구, 용신, 그 다음에, 궁성.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 궁성을 잘 이해하시면 돼. 예? 이 궁성이 일지는 배우자궁. 오케이? 내 몸도 되고, 예? 월지는 부모궁. 그 다음에 뭐 사회궁, 이런 거요. 연지는 조상궁, 국가궁, 외국궁. 시지는 자식궁. 이거를 항상 이제 여러분, 그게 그 뭐 자평진전을 배우든 적천수를 배우든 궁통보감을 배워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궁성이. 그냥 궁성만 잘 오면, 근데 이 궁성 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막 10년, 20년 배워도 어떻게 해석할 줄은 몰라.
이 궁성이라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딱 이 이론을 갖다가 요 사람 팔자에 요 사람이 왔다 하면 거기다 탁 덮어 써가지고 조사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 부모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배우자가 어떻고. 이거 쫙 조사 들으면 얘 현재 상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초기 값이야. 양자역학으로 치면은 그거를 조사를 안 하면 이 초기값이 결정이 안 나요.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너는 뭐다 하면 점쟁이가 되는 거야. 응? 점쟁이 되는 거요. 자기가 점쟁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반드시 그 초기값이 나와야 내가 답을 내줄 수가 있어. 그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이 이거잖아. 이게 나와야 이게 이거 되는 거고, 이게 나와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때그때 그때 틀려요. 그게 우리 우주 자연의 원리인데, 요게, 어떨 땐 이게 좋은 게될 수가 있고, 나쁜 게될 수가 있거든. 후딱후딱 변합니다, 이게. 좋은 거, 나쁜 게 하나에 있어. 그게 음양이야, 여러분. 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점도 될 수도 있고 지구도 될 수도 있고 우주도 될 수도 있는데 요점 같은 요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다. 이게 양. 그러니까 요게 하나야. 하나인데 요 안에 음양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게 하나만, 요것만 본단 말이야. 요게 어떨 때는 좋게 보이는 거야. 좋게 보이면 양으로, 예를 들자면 양으로만 본 거지. 여기 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근데 또 어떻게 요런 시선으로 보면 이게 음이 돼버려, 이게. 이게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왜 그러지? 이러잖아.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태극기 거식이잖아. 아시죠? 이게 진리라, 이게. 연애할 때, 상대방이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 나중에 지나면 그 좋은 부분이 나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요. 내가 그렇게 본 거지. 물론 이제 원인 제공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본 거야. 결혼해가지고 저 원수 같은 인간, 원수 같은 인간 하면서 나한테 상담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결혼할 땐뭐 했냐 이거야. 결혼할 땐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겠어요. 뭐, 남편이 어때요? 하면서 욕하면서 오는 거는 그 자기 욕하는 거예요. 그 업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그걸.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그건 결국은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야. 내가 저 인간을 원수로 생각했잖아. 그러면 영원히 저 인간은 나한테 원수잖아.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좋아진다, 이거 내가. 맞잖아. 저 인간 원수 달고 다니는 인간이다, 이거야. 원수가 없는 인간이 하고, 원수를 늘 달고 다니는 인간하고,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좋아하겠어? 내가 여기로 이것도 변했다고. 나도 이거야, 나도 이거. 다,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이게 항상 존재한다. 뭐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해가지고 막 좋은 패턴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야. 딱 걸리는 거야, 사주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만한 거야, 이거. 응? 그리고 이 공부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학교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덧셈, 뺄셈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글자도 몰랐잖아요. 근데도 살긴 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그 옛날 어머니 때나 아버지 때그 사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살긴 살았지. 근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렇죠. 요즘 봐봐. 요즘 컴퓨터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컴퓨터 잘 못하는 분. 못하시는 분. 대부분 없잖아. 그죠?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 옛날에 컴퓨터 없어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없으면 안 돼. 핸드폰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 나한테 내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어. 대가리 아파가지고. 꿋꿋하게 안 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그 자기 자유인데. 그래도 사니까 옛날에는 산수 계산도 못하는 사람도 살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명리가 그런 거요. 안 해도 돼. 근데 허면. 허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인생을. 응? 최첨단 AI 이상. 양자역학의 어떤 기능을 내가 가지고 살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헐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이게. 그렇죠? 헐라먹으면 말라면 말아라. 그거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가. 아유, 이 나이에 늦은 거 아니에요? 잘 컴퓨터를 왜 해야지, 당연히.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 왜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거다. 근데 이 명리라는 거는 이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세대는 그 AI를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AI를 뛰어넘는 공부가 사주야.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면 종교가 이해가 돼. 세상이 이해가 되고, 삶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저 왼수가 왜 저러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고. 올해 내가 작정하고,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초보 탈출이야, 초보 탈출. 이제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아니, 부자관.
부자관 강의, 뭐, 연구, 뭐, 연구라든지, 뭐, 제목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 공부, 마음 공부. 부자관 연구라는 건 부모 자식 관계 연구야. 응? 요거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와서 푸는 거야. 아주 그냥, 현실감이 있겠죠? 아니, 애까지 데려고. 그걸 한계가 있는 거고. 애가 와서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그래도 부모가 들어서 자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의입니다. 이게 사람 공부, 마음 공부는 이제 뭐, 심리 공부야, 심리. 십성 심리도 되고, 뭐, 한단조습 심리도 되고, 오행 심리도 되고, 뭐, 실전에 살아있는. 이제 그 사람 공부, 마음 공부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그랬지. 내가 우리 스승님이 이제 스님이라서 이제. 어떨 때 막 어떤 얘기 딱 그 공자님 같은 아주 그냥 부처님 같은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내가 그때 당시는 아우 좀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 아, 그 뻔히 아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왜 그 성인군자 같은 얘기를 하냐. 저건 근데 내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잖아. 내가 그러고 앉아있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내가. 아, 이제 왜 잔소리를 들리고 빨리 집에 갔지. 낮에 착 일래가지고, 아,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빨리 자고 싶긴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간이라는 게. 그럼 뭐, 우리, 그럼 그렇잖아.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시절 인연. 그거는 머리로 안 돼. 머리로 안 돼. 내가 딱 상담해보고, 만약에 여기 딱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사주 공부를 이제 입문한다 하면, 저마다 소질들이 있겠죠. 그걸 내가 안단 말이야. 그 안다고 해서 빨리 뭐 늘거나 빨리 성장하고 그거 없어.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응? 적어도 3년은 돼야 돼. 그 3이 그런 거요. 3이라는 숫자가. 3은 변화거든. 목이잖아, 목. 38, 감, 목.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세 개가 된 거야. 응. 그까지는 돼야 된다고. 그까지는 돼야 공부가 된 거라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어떤 사람도 그래, 어떤 사람도. 내가 골프를 요즘 배우는데, 엊그저께는 언더파 칠 뻔했어. 4개월 배웠는데. 근데, 야, 골프가 인생인 거야. 골프가 인생인 거야. 골프가 이 명리 공부하고 비슷해. 진짜 그래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 이게 퍼팅 요 하는 게 내가 옛날 당구를 잘 쳤거든. 예? 내가 당구장까지 했었잖아요. 당구 잘 치니까 이게 빨리 감을 잡는 거야. 힘 조절하는 거야. 이건 별로 안 나간다니까, 지금. 안 나가. 그러니까, 땜빵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짬밥이다. 적어도 골프도 3년은 쳐야 어디 가서, 아이고, 맞잖아.
골프 3년 이상 친 사람이 나 치는 거를 딱 볼 거 아니야. 그럼 아무리 저 잘 쳐도 아이고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내 저번에 제주도 내려가는 그 1년 후배가 뭐라 그러냐. 아우 이 골프 장담하면 안 돼요. 아 뭐 감 잡았다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 명리도 1년 뭐 다 그래 머리 좋은 인간들은 그냥 막 그냥 도전.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골프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다 죽었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항상 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배움이 있으면 머리로서 안 되는 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허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때려치는 거야.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3년은 해야 해봐야 이게 내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근데 착각하는 거야. 나는 3개월 4개월이면 다 하겠다 이거지.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가겠냐고. 절대 못 가지. 팩트가 그겁니다. 팩트가 여러분. 아이 나는 달라 다른 사람. 그건 나였잖아 나. 안 다릅니다. 그 시간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못 이겨요. 군대에서 짬밥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사회에서 똑똑해서 해도 탁 들어가면 이등병이야. 그러면 이등병 티가 팍 나. 아무리 사회에서 공부 안 하고 거지게도 딱 병장이야. 그럼 병장 티가 탁 나.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다. 그게 진리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대부분 뭐 지금 뭐 유튜브 원래원도 있고 이제 기존 강의인가. 이 강의는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막 낑낑 대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만든 거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맨날 원래원에도 매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래원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다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공부하는 습성이 그 이게 총 다 해서 그냥 뭐 160만 원이잖아. 이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본 거식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거지. 그러니까 또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거 월 그거를 그건 나 돈도 안 돼. 구글에 그냥 척 완전히 외화를 낭비하는 거야. 내가 구글에 갖다 바치는 거니까 한 40%를 떼먹어 버리니까 40% 50% 떼먹어.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당장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걸 꾸준히 1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외장하드를 받으면서 외장하드 청강이 100만 원이잖아요. 외장하드 값이 10만 원 넘었어 요즘. 그거 합쳐서 110만 원인데 그거 하면 이제 1년 50만 원에 듣는 거잖아. 어디 가서 1년 50만 원에 들을 수 있나? 그거 싼 거죠. 그거 꼭 내 입으로. 대신 이제 상담비는 비싸요. 그러니까 2년 된 사람만 봐라 이거야. 그리고 그 2년 된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상담의 질도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이 공부하는 패턴은 뭐냐면 누구라도
배워라. 이 좋은 거니까. 내가 이걸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 좋은 거를 소개하는데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 그렇다고 무료로 하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게 공짜로 받으면 공부 안 해. 진짜야. 공부 안 한다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야 텐션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강의가 이제 8년째입니다. 옛날 강의 말고 본격적으로 유튜브 강의 한 게 8년째. 8년, 9년. 올해, 내년. 올해, 내년. 아,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나. 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또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초보 탈출도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초보자 강의 교재 만들려고. 정말 쉽고, 에? 알아듣기 쉽고, 이런 강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에. 그러면 이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뭐 학생들을 가리킬 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이제 집대성을 해볼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나의 인생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의무가 남아있어. 나의 의무가. 뭘 또 이렇게 이제 강의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유튜브 이거 안 받고 자기 유튜브 강의만 듣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핸드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외장하드 들고 다니면서 좀 꽂아서 뭐 이게 아니라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툭툭 치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요 강의는 그 유튜브 강의 원료원 되신 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어. 다만 여기 와서 듣는 거는 외장하드를 구입하신 회원증을 지참하신 분들의 한해인 거야. 그리고 유튜브 회원은 1년을 들으시면 여기 와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야. 그 차이야. 그런 차이니까 뭐 굳이 뭐 이거 들으면서 뭐 100만 원씩 낼 필요는 없다. 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를 들을 거면 다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맞잖아. 어차피. 근데 뭐 돈이 뭐 여의치 않거나 하면 이거 했다가 또 이거 추가로 뭐 60만 원 내면 다 또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일단 요 초보 탈출 강의, 공개 강의니까 요것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초보 탈출. 1년이면 되지 않을까? 1년. 뭐, 딱 짜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은, 강의 중에 제일 재밌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 싫잖아요. 그렇잖아. 저게 뭐에 쓸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 실제 그래요. 등수 올리려고 오는 거고, 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서 오는 거고, 내가 내 꿈이 뭐 뭐니까 저 수학을 뭐 그거 아니잖아. 진짜 솔직히 까놓고 중학생 때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급은 그렇다는 얘기요.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 초급 강의는. 시대가 달라진 거잖아요. 예? 요즘 중학생들도 유튜브가 있으면, 예? 카이스트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지. 그럼 초보도 굳이 초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뭐냐면 살아있는 인생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초점이. 내가 인생 공부를 하려고 온 거란 말이야, 여기에. 그죠? 어려운 수학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학들 하나씩 갖다 쓰는 거지. 요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야. 계획이지. 실제 그런 강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두고 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초급 강의, 초급 강의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중급, 고급으로 막,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초급 강의 하려면 내가 첨불 나니까. 그래서 이제 호신 선생님한테 이제 맡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 딱 지금 시점이 내가 올해 감목이 딱 오면서 딱 시점이 아, 이제 진짜 초급 강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아 이거 강의하면서 내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 대충 다 얘기했는데. 그거 설명 다한게 이제 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사주는 양자 역학이 맞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데 외장하드가 지금 한 200강 정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게뭐 들어 있느냐면 생활 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 그 안에 뭐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뭐 이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끝장 보는 실전사주 그 다음에 격국 아무튼 안 들어간 거 빼고 다 들어가 그러면 연 지금 1년 동안 할 재미가 더 초보 개념보다 더 중급과 고급이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를 들으면 그게 쉽게 갈 수가 있지. 무슨 얘기냐 하면, 워낙에 기초가 안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여기 이런 분들이 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려고 초급 강의를 추가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그 기존 강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지금 초보 탈출을 배우면 빨리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또. 그게 그 청강 강의에 맞춰서 그 교재가 응. 이렇게 그게 그거를 왕초보하고 그러니까 교재가 있으면 그 청강 강의를 좀 흐름을 알수 있게 다 배울 수 있다 근데 이제 교재보다 나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교재는 우리 수강생들이 쓴 거야. 자기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게 메모해야 돼, 공부할 때는. 그 다른 공부할 때도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메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다. 공부는 이거예요, 공부 방법. 아까 공부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아, 그냥 골프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고 해야 돼. 산 올라갈 때도 저거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나, 여러분?
아, 적어도 뭐 몇 킬로 다음에 몇 시간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내가 알고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실제. 공부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이건 적어도, 아, 내가 봐도 한 1년은 해야 그래도 남한테 쪽팔리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네? 어리석음 깨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진짜 공부는 해야 돼.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아, 이게 몇 시간 걸린다. 내려오고 오면 몇 시간 걸린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난 항상 음식으로 예를 드는데, 내가 음식 만드는 소질이 있다 이거야. 소질이 있다고 해서 음식 잘 만드나?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 진짜요, 그거. 자주 만드는 사람이 골프도 어떻게 해? 연습 많이 치는 사람이 반복. 여기 이제 실전까지 해야 되겠죠. 실전이, 아, 나는 아직 시간이, 그런 실전이 아니야. 내가 착각하지 마세요. 이공범 뭐 도사되는 줄 알고 다 착각해가지고, 아, 내가 인생, 상대방 인생 상담해 주는 거니까. 난 그렇게 하진 않았어, 적어도. 난 딱 3개월 공부해가지고 필드에 나갔어요. 응? 식당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봐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내가 도사라서 봐준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응?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3개월 공부하고 애매해가지고 도사형님 해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겠다. 그런 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개거든, 불가에서. 개. 개. 이게 참 웃긴 거야.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죠, 여러분.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잖아. 근데 왜 골프는 했던 거 또 하는데 재미가 있지? 잘 생각해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했던 걸 또 하는 거는 싫은 거요. 근데 싫었을 때 했던 거를 계속 하다가 그게 좋을 때가 있다고. 그거 느껴야 했던 거 또 옵니다, 여러분. 목탁 칠 때 천수경 맨날 해봐. 그거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거 얼마나 싫겠어. 예불 맨날 해봐요. 그거 얼마나. 근데 할 때마다 틀려. 했던 건데도 할 때마다 틀리더라. 할 때마다 이게 뭐가 오더라 이거야. 할 때마다. 왜 똑같은 거를 내가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똑같은 거를 또 하면 해봤자 뭐 똑같은 건데 해보면 틀리다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보고 메모도 하면 좋아요. 아니면 또 이것을 그 자기만의 틀을 다 계획을 짜는 거야. 요점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있으면 그 책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책을, 물론 이제 그런 심리도 있지. 다른데 이제 흔들리지 않게 요것만 있으면 내가 요게 있구나, 요것만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 심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고 한 건데, 자기 걸 만드세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자기 걸 만들라. 이 명리가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앵무새밖에 안 돼.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거 하려고 명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거 만들어야 내 삶이 편해진다니까. 응? 명리를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내가 소화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소화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 공부. 꼭 지각생이 하나씩 있더라.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이 강의는 지각생도,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지각생도 큰 문제가 없다. 왜? 동영상으로 찍혀져 나오니까. 참, 시스템이 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공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해서 나온 거는 일단은 이게 내가 배울 대상인 거잖아. 그럼 나를 따라하지 마. 내가 그거를 감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도적으로 공부할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3년은 걸린다 이런 거야. 그래야, 아, 저 사람이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그걸 아는 능력이 된다는 게 이미 소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밥 먹고 몇 분 지나야 소화가 돼요. 그거 시간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 진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모르고 산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얘기하면 아, 맞다 하는데 그거 언제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하면서 산다니까.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해.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 불가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 명리 공부 착각하지 마. 착각 안 하면서 사는, 살려고 하는 공부도 돼. 내 생각이 요거에 딱 꽂혀 있는 거야. 이게 미친 거야.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게 미쳤구나. 라고 되더라 올 수도 있는 공부다, 여러분. 신발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쪽에 소질이 있나?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 고치는 공부요. 퇴마하는 공부요, 이게. 자기 퇴마하는 공부지. 정신 차리는 공부요, 이게. 자기가 미치면 저 산에서 혼자 살아야 돼. 미친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 피해 주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착각하며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공부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또 하나는 내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걸 머리로 이해를 하잖아. 아직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주면서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힘주지 말고 뭘 요점 정리하고 거시기 할 때는 힘주면서 해. 그런 거거든.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더 흡수가 빨라.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몸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 육감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 희한해, 그게. 그러니까 개새끼도 3년이면 풍어를 웃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 그거. 그걸 본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대가리로만 생각하니까,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팩트라니까. 여러분, 이게 파동이 가잖아, 내 파동이. 그러면 대가리로만 들어간 것 같아요? 몸으로 다 들어가 몸 없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자, 내가 좋아하는 그 가요가 있어, 노래가 있어. 좋아하니까 막 듣잖아. 그거 애우려고 해서 애워지나? 그냥 애워진 거잖아요. 그게 대가리로 애운 건가? 아니라.
반복, 숙달, 좋으니까. 근데 기왕이면 공부가 설레이고 좋으면은 얼마나 이 얼마나 행복한 행위냐 이거지. 내가 살아가는 그 중에. 그거 대가리 아파가지고 저 이해 안 되잖아. 그럼 틀어놓고 자. 그게 대가리 자는데 이거는 듣는 거예요. 몸은. 진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해보면 정말 희한한 거야. 난 어떻게 느낀 거냐면, 이거 불경 어렵잖아. 맨날 하면 그냥 딱 달려버려.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계속 반복만 하면 숙달이 돼버려. 그 달인들이잖아, 달인들. 달인이 괜히 달인 되는 게 아니야. 맨날 그냥 허구한 날. 그 사람들이 머리 쓰면서 한 건가? 그냥 한 거단 말이야. 그냥 한 거. 내가 완전히 그걸 싹 몸 전체로 그걸 흡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별거 아니요. 이런 세상의 이치, 인생을 공부하고, 뭐, 인생을 예단하고, 이게, 그러면 도사 같은 소리하네. 나, 도사라고 하면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기공부 혹거나, 뭐, 수행기 막 해가지고, 뭐, 머리 딱 해가지고, 뭐, 한마디 툭 던지고. 왜냐?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이 공부하면서 다 그럽니다. 그, 뭐는 짓이냐고, 그게. 뭐 하나 딱 봐주면 아 용하십니다. 뭐 맞췄네요. 뭐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 공부. 그 쪽팔린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 누구 해가지고 이거 맞췄는데 나 아, 걔가 뭐 해가지고 잘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요. 나 내 삶을 그지 걸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명리도 있잖아. 배워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근데 그거는,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명리 고수는 뭐냐면, 나를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명리 고수야. 그렇게만 하면 그냥 고수라고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수들은 그 고수를 알아보질 못해. 여러분 하수일수록 에? 하수일수록 뭐 어떠냐 하면 쪽집게를 좋아해요. 중수 넘어가면 진짜 고수는 고수를 안다니까. 고수는 표시가 안 나. 뭘 얘기해 주려고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나 공부했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누가 뭐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해. 그게 고수야. 그게. 그러니까 애써서 남이 물어보지도 않는 것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오지랖이 어딨냐고. 에? 사주 상담도 그래요, 저도. 안 물어본 건 얘기 안 해. 그, 뭐로 얘기해? 안 물어보는 거 막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써가지고 와라.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는 요즘 상담이 어떤 거냐면, 물어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얘기해 줘요. 에? 자기가 뭐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떤 게 있어요 하면 본인이 지금 왜 그걸 궁금해하는지, 그걸 궁금해해서 그걸 알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해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줘.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큰 거예요. 괜히 물어보지도 않는 건데.
8월 달에 교통사고 나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 하지 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웃기지도, 나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났나, 안 났나, 이제 검증하는 거야. 그 났으면, 야, 씨, 내 거 봐라, 내가, 씨. 사주 공부 그런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이야. 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주도 뭐 해가지고 내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 이게. 세상을 아는 공부고, 주변을 아는 공부고, 나를 아는 공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안에. 이 나가 부처님이야. 하느님이야. 이 내가, 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게 들어있는데 왜 그걸 안 보려고 하냐고, 여러분들. 예? 그걸 안 보고 맨날 다른 껍데기들만 보는 거요. 이거라고, 오늘 작정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나다 하면, 요소, 요걸 보라고, 이게 나하고, 이게 대가리다 하면, 요거하고 소통해야 될까, 요거하고. 왜 이 쓸데기 없는 소통하냐고. 이게 부처님이요, 부처님.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 이거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이거 있는데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웃기지 않아? 그거 모르고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을. 그래도 살긴 산다. 그거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요거를 보려고 하면 팔자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이 글자를 통해서 요거하고 대화를 하라고. 수신, 핸드폰 같은 거지,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쳐다봐라, 여러분들. 이게 돼야. 이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두렵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이 두렵지가 않고 이해가 되는 거야.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절로 이해돼요. 그게 사주 공부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생기는 뭐 이를테면 양심이라든지 뭔가 이상하게 이걸 뭐라고 에고라고 하잖아, 에고. 그러니까 뭐 대가리 이거는 누가 만든 건 줄 알아? 여기가 만든 게 아니요, 이 대가리는 주변이 만든 거야. 주변이, 환경이, 월에서 만든 거요. 그거는 전생의 추억도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대상이야. 나를 가장 이해해 주는 대상. 여자가 남자 왕자님 이상형 보는 그거보다 더 이상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이상형하고 데이트하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은 거? 괜히 짤데기 없어. 그게 돼야 사람도 보인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미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내가 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내 마음의 심적 안정을 딱 찾았잖아요. 응. 그거를 다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알아. 그거 어떻게 알까, 그걸. 응? 마치 열심히 수행 열심히 한 스님이 신도가 딱 봤을 때 하고 똑같은 거야. 막 스님 덮치려고 하잖아.
그게 어떤 애정적인 게 아니고 그 기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럼 여러분도 여기 온 게 이유가 그렇다. 아, 뭐 명료한데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거야, 뭐, 혹시 몸이 너무 짝대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냥. 공부해라. 옛날에 내가 공개 강의 뭐 할 때 많았지. 그러면 그 공개 강의만 쫓아다니는 인간들도 많아. 강의 따라 3만년 그 사람들도 많다니까. 아, 저 인간은 뭐 하는가 해가지고, 또 이 인간은 뭐 하는가 해가지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되는 거지. 근데,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탁 이거다 하면 반복 숙달을 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 뭐, 다른 이론 막 배우고 오는 거, 이거하고 대화하는 거는 전혀 아닌 거야. 그냥 대가리로만 살려고 하는 거지, 머리로만. 여러분, 머리로만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야, 그게. 골프도 그렇잖아. 대가리 이거 분명히 쳤는데 몸은 일로 가. 그거 느껴지죠? 대단한 거야, 그거. 난 진짜, 내가 무슨 목탁 치는 인간이 무슨 골프 배우냐. 응?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그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내가 차라리 산에서 산삼을 캐든 약초를 캐든 하겠다.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배운 거야. 어리석었다 이거지. 내가 그 세계를 아는 거지.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공부해서 골프를 배웠으니까, 이야, 이 골프가 이게 웃기는 건데라.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이게 인생이로구나. 나 그, 진짜 이게 도 닦는 거로구나, 이게. 진리가 막 거대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아파, 손. 해야지. 아이고, 나 이거 소질 없어. 아니요. 그 사주로 내가 딱 되겠어. 골프 잘 치는 사람 딱. 아, 이게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게 신강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사주가, 신강, 신약 따지는 게 옛날 그래서 따졌구나. 신약하면 안 되는 거야, 멘탈이. 응? 그게 옛날에 나 처음 공부할 때, 저기, 서점에 갔는데, 한 20년 공부한 애가, 사주,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분이 딱 20년 된 사람이 뭐냐면, 사주는 신강 안 하면 배렸다. 그거에 완전히 또 고쳐버리는 거야. 그 말뜻을 이제 아는 거지. 그 멘탈이라고, 멘탈. 멘탈 약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패대기 쳐요. 골프. 정말 하다가 이것도 아프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골프 잘 치는 애들은 일단, 신강한 사주들이 잘 치겠다. 또 운동이잖아. 신강한 사주들이 잘 치겠다. 근데 신강만 해도 안 되는 거야. 골프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머리는 어떠면, 그러니까 뭐, 거리가 나가고, 그거는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신강의 요소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힘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는 인성이야, 인성.
근데 또 인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그 만약에 벙커다 오면 벙커를 밥으로 짜나 그럼 그대로 골로 칩니다. 그게 인성 혼잡 뭐 이런 거야. 여러분 편인 이런 거야. 저기는 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 생각했잖아. 딱 치면 몸이 글로 가.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주 공부원 입장에서 보면 재밌어 그런 게. 네, 어떻든 뭐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여러 뭐 수많은 수천 명을 상담을 해봤잖아. 그럼 거기서 참 내가 보람을 얻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 공부해서 정신 차렸다 이거야. 마음 편해졌다 이거야.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 그럼 뭐 안 거거든 그게. 그동안 몰랐던 거를 뭘 알게 된 거야 그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됐어. 그 초발심이잖아. 불가에서 초발심 부처님 된다고 했어요. 야 이건 내가 진작 이거 할 걸. 이게 초발심이거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럼 부처님 안 되겠냐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거는. 그 부처님 된다는 얘기가 아까 이 뜻이야. 이거 본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남이 아니야. 나야. 요 사주 속에 있는 요 원인 가지고 모든 확장을 할 수가 있어. 요 사건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해석한다면 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요걸 가지고 얼마든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기미를 보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 사주 강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마음이야.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맞춤은 뭐냐 이거야. 그 잘 살면 뭐냐 이거야. 마음이 안 편하면 그죠? 불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 따라간다 이런 거. 운도 마음 따라가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내가 볼 줄 안다면 그거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도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모르면 불안해지고 힘든 거예요. 알면 원인 알면은 내가 그렇잖아요. 틀려. 아무것도 아닌 그 차이, 사소한 차이인데 안다고 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못 바꿔요. 개새끼가 야옹 할 수 없잖아. 그런 개념이요 그게. 근데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관인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의미가 있고 식재적인 또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스타일일 뿐이지 그게 결코 둘이 될 수는 없다.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게 이런 공부하는 게 욕심일 수도 있어. 이런 공부하는 게 천호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욕심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다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욕심이면 그만큼 안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 욕심은 그렇잖아. 산에 올라가는 저 빨리 올라가 한 10초 만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거 가다가 쓰러지지. 안 그래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건 뭐 절대 급하게 가면 안 돼. 급하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천천히 즐기면서, 진짜 그게 영원이야. 순간이 영원이거든. 법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지금 행복한데 다음 거 걱정하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행복한데도 다음 거 걱정 오면 그 씨. 맞잖아.